강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거를 여기 지금 제 블로그 주소는 채팅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목을 워낙 잘 잡아주셨어요. 교사 소진 그걸 다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걸 잘 잡아주셨냐면 이 사실 올해 모든 새로운 변화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학자들은 그 좋은 일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혹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혹은 더큰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것들조차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모든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지수가 있어서 이 지수가 어느 만큼 이상이 되면 어떤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올해 변화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너무 심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영혼이 많이 흔들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지금 블로그잖아요. 블로그인데 저는 수업을 할 때도 그냥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려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100분이지만 온라인 강의를 제가 쭉 그동안 해보니까 맥시멈 시간이 40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되면 그 좁은 화면을 뭐 이게 지켜봐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눈으로도 피곤하고 해서 40분을 하고 20분 하고 40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 10분에 시작이 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1시 40분에 1교시 끝나고 20분 쉬시고 그다음에 2시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선생님들? 네, 아주 음소거를 다 해놓으셔서 네. 잠깐만요. 제가 들어오면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컴퓨터 소리 공유를 안 했네요. 자꾸 이걸 까먹네. 네. 제 블로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ET 송쌤. 제가 무슨 과목일까요? 저도 여기 지금 선생님들 그 회장님도 그렇고 그 사회자도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살짝 땀이 나고 나도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긴장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지금 100분 넘게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교사 소진이 앞으로 심각하게 그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저 혼자의 힘으로 지방에 강의 가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 수공업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전부터 공동 강사라 해서 제가 강사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선생님들 돌봄 치유교실이라는 네이버 카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에 있는 돌봄 치유교실 카페가 이제 제가 2012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진들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오늘 강의 파워포인트도 제가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세상에 도움을 드리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 강의 PPT를 드릴 테니 이거 가지고 강의해 주셔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은 공동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중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최성경 보입니다. 선생님인데 네, 최성경 선생님도 우리 강사 멘토링 하는 부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의를 이 주제로 교사의 소진과 예방 그거를 주제로 하실 때도 최성경 선생님을 초빙하셔도 같은 파워포인트로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요건 또 지금
사실 이번에 경북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다녀 강의를 다녔지만 이 경북이 묘하게 그 교통인 때문일까요? 그 제가 자주 못 가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엔 가서 뵐수 있겠다 참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이어폰 꼈는데? 네? 아, 다 그냥. 네, 들리시죠? 고개 좀 끄덕여 주실래요? 얘기 잘, 근데 이와 같이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그냥 통째로 원본 파일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제가 아마 여기 올려놨죠? 여기 있죠? 이 아까 그 주소 채팅창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주소에 이 PPT 원본 파일을 올려놨어요. PPT 원본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오늘 강의도 참고하시고 해서 이 강의를 아 이건 내가 좀내 취향이다 이 강의 주제는 그러신 분께서는 저에게 카톡으로 휴대폰 보다는 카톡을 좀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 ICT SONG거든요. ICT 활용 교육의 송선생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 연락 주시면 제가 단톡방을 열어놨어요 이분들과. 그래서 단톡방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의의 비기, 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알려드려요. 이런 거.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제가 아이들 강의할 때 이런 쓰는 소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도 이건 어디 가면 얻으실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정보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도, 선생님도 경북의 강사로 나서고 싶습니다 하시면 지금 사실 최성영 선생님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손을 맞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팁한 가지. 본인이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강사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좋은 게 서로 막 바꿔서 가는 거예요. 세명고 선생님이 뭐 경주 정보고 가시고 이렇게 서로서로 엇갈려서 가시면 강사비 괜찮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은퇴 후에도 즐겁게 그 퇴직금에 기대지 않고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저 소개는 정책 자문관 서울시교육청의 생활교육에 관한 정책 자문관 하고 있고 참여수동 교육문 하고요. 예, 제가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예시들이 다 영어로, 영어 수업에 관한 예시가 나갈 겁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저더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저는 강의를 하는 그 자체보다 강의 이후에 만나는 걸더 중시해요. 왜냐하면 강의가 뭐예요? 뭔가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가 강의 딱 100분 가지고 선생님들께 만족스러운 제가 그 변화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늘저 ICT SONG로 저한테 카톡 주시는 분께는 그렇게 방을 하나 모아서 경북의 강사단으로 제가 계속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지금 교사방이, 그러다 보니까 교사 단톡방이 100개가 넘는 200개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직접,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영어 단톡방 3,000명짜리 들어와 계신가요? 들어와 계신 분? 예, 단톡방에 영어 단톡방 3,000명 방에 들어와 계신 분 채팅방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채팅방에다가 저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어 단톡방에 3,000명이 최대치더라고요. 처음에 1,000명이었고요. 지금 김상미 선생님, 박수경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 이분 선생님들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1번 방이 3,000명이 맥시멈이라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2번 방은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근데 3,000명 방이 찔끔찔끔 빠져나요. 한두 명, 세명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럴 때 여기 계신 김상미, 박수경, 김기훈 선생님, 장재덕 선생님 이분들께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시면 이분들이 빈자리 생겼을 때 재빨리 초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톡방에서 나눠진 대화를 제가 2년째 되던 해에 그 단톡방에서 대화 나눈 거를 2년째, 지금 10년째거든요. 2년 되던 해에 제가 그걸 채팅 내용을 TXT로 변환해 내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한글에다 집어넣어 놨더니 무려 A4 용지 8천 쪽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정보, 영어 교육에 관한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와의 100분의 강의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이분들께 로비하세요. 로비하셔서 들어오시면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미국의 이민간 선생님까지 영어 교사하시다가 이민간 선생님께서 그쪽 원어민들과 영상 채팅을 해서 어떤 그 라이브 정말 그좀 실제 리얼리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지도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생활지도 단톡 요건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1,500명까지 가능한데 그건 저에게 카톡 ICTSONG로 초대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 방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곳은 레이스방 이것도 두 곳이 있습니다. 중학교 방, 고등학교 방. 그런데 여기는 입장 코드가 있어요. 두 방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입니다. 레이스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하루하루 지금도 뭐 2월이 이분들은 난리 법석이에요. 야단 법석이고. 근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공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스방 중학교, 고등학교 두 곳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가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목별로 단톡방도 있고요. 예, 뭐 많으면 뭐 800명, 1000명 되는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 소진의 근데 이 교총에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 행동 한번 보실까요?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채팅으로 한번 설문조사해 볼까요? 선생님들은 1, 2, 3, 4, 5, 6, 7위 중에 어느 것이 올해 코로나 원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0년에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나요? 여기다 번호만 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해요. 자, 제가 3분의 시간을, 제가 쓰는 교실에서 쓸, 1분만 할까요? 1분. 예, 제가 교실에서 쓰는 타이머예요. 시작. 예,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하실 때, 요렇게 애들한테, 물론 인터넷, 외부로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한테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짬뽕이 된게 좋아요. 요거 예쁘죠? 요거 2,000원이에요. 어디 가면 다 있다. 예,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2,000원에서 예뻐서 제가 요거 수업 시간에 요 뒤에 자석 칠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선생님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경북 선생님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셨을까?
네, 정지 이제 그만하세요. 멈춤. 재밌죠? 네, 이제 그만하세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들도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올해는 7번, 1, 4, 7, 7, 7, 4. 4번이 많으시네. 5번, 1번, 4번. 1번, 4번, 2번. 그렇죠? 1, 4, 2, 7이네요. 1, 4, 2, 7. 1번. 아, 1번. 문제행동이 부적응. 4번. 교육감 부관. 아, 네. 아, 안타깝네요. 2번. 7번. 네. 1번, 2번, 5번, 4번. 1, 2, 4죠? 근데 7번은 그걸 위해서 세타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 연수가 존재하는 거라서 제가 이 내용은 이렇게 내려놓고요. 톱다운 방식의 작은 잦은 전체 변경도 할 말은 많지만, 여기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제가 1, 2, 3, 4, 5, 요 다섯 가지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법을 정확하게 정말 가능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근데 요 1위는 사실은 여기 지금 50대 선생님, 40대 후반 50대 선생님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던 거죠, 이거는.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민원 및 강제 이게 급격히 2010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감 부관하고 잡다한 업무. 요거 제가, 요 저의 비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직원간 갈등. 이게 의외로 갈등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주제, 순서로. 2번, 3번, 4번. 과다한 업무, 그럼 과다한 업무 자체도 줄여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교사 나름대로 선생님들 앞으로 자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요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유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도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그대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건 굳이 설문조사 안 해도 되죠? 그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죠? 이런 줄어들 리가 없어. 그럼 늘어나. 점점 늘어나. 저는 그나마 이 선생님들 아시나요? 이 학폭법을 학폭법 있잖아요. 학폭법을 그 생활지도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교 폭파법이라고 그래요. 이 학폭법 때문에 교사 생활을 못하니까 학교를 폭파시켰다고. 그게 학폭법이 업무 엄청 느렸죠? 또,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사가 어떻게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실은 업무 폭탄이 하나 올려고 하는 게 인성교육진흥법이었어요. 세월호 때, 그 세월호로 인해서 그때 그 저기 선장, 저런 인간성을 가진 시민을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세월호의 여론이 비등하지, 뭔가 교육부에서 뭔가 해야 될것 같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키고 막 엄청난 정말 그저 이 항공모함이 막 들어온 거예요. 업무의 항공모함이. 근데 그거를 그때 하여간 저와 네트워크하는 참여소통 교육 모임의 그 운영진들 그분들하고 같이 인성교육진흥법 자문위원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국회 청문회 할때안 된다 이거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숨을 못 쉬는 지경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가자.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좀 개정되고 있으니까 인성교육진흥법 그 내용을 다 여기 교과서에 다 실차. 그러면 교사들은 교과서 있으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고 그걸 또 시험 문제도 낼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분들이 그걸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 그래서 지금 뭐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에 뭐 하라는 얘기 공문 받아보셨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란하지 않죠. 왜? 교과서 갈피갈피에 다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선 전통적인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저는 이거를 문제행동을 낯선 행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문제행동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되고 교사인 나는 갑이 되고 애는 늘 을이 되고 이런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6가지가 대한민국 수업 장면에서 낯선 행동 6가지 삐떴다 방점땡이에요. 자, 다 같이 여기다가 삐떴다 방점땡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삐떴다 방점땡. 네, 오케이. 네, 삐떴다 방장 때. 이게 왜 저게 수업 온라인 수업할 때도 이렇게 옛날에 대면 수업할 때는 공책에다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쓰는 게 암기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에 20배 가량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력 한번 하면 이게 기억이 낯선 행동 6대 낯선 행동 삐떴다 방점땡 이게 탁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쓰는 것도 이게 암기에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 제가 이렇게 요건 제가 이렇게 서열화 하는 겁니다. 얘들 요즘 애들 이렇게 선생님 말에 끼어드는 애 많고 또 이건 전통적인 거죠. 떠드는 애. 요담에 신경향 선생님들 요즘 애들 이렇게 자꾸 따지죠. 이상하게 따져 이렇게 사사건건. 그다음에 수업을 방해 최근에는 이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까지 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수업을 방해하는 게 잠자는 거나 땡땡이 하는 것보다 왜덜 위험할까요? 제가 요때 이제 사실은 이럴 때 선생님들한테 상품을 드리는데 뭐 원격이라 상품을 드릴 방법이 없네. 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잠을 자거나 학교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덜 위험한 행동이다. 자, 왜 그러냐?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건 뭐냐? 땡땡이나 자살하는 애가 취할 수 있는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맞춰보시겠어요? 이해진 선생님, 상담 선생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맞추실까? 와, 네. 진보고등학교 김혜지 선생님 1빠. 일빠일빠 와 자살. 예. 린다 엘버트라는 것저 코어퍼티브 디서플린 협동훈육이란 책인데요. 이게 미국 교사들이
바이블처럼 읽고 있는 책이 린다 엘버트의 Cooperative Discipline이에요. 이분들은 체벌 자체가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수십 년 전부터 불가능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수업 방해도 연구를 했고, 근데 그 수업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가 있다? 바로 이런 애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떠세요? 예. 이게 굉장히 굉장한 통찰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달리는 거였죠. 왜? 어떤 애들은 그냥 끼어드는 건 귀엽기라도 하지. 선생님들 애들 수업에 끼어들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제가 귀여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30대 여교사 여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애들이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넌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이런답니다. 넌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자, 다 같이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예. 그럼 애가 얼굴이 벌거지죠? 속마음이 드러나서. 이런 것들은 귀엽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떠드는 거하고 수업 방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그냥 떠드는 애는 밉지 않아요. 그런데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애들은요,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이 굳이 구별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뻐서 떠드는 애가 있어. 그러면 뭐 선생님들에게 상처가 안 되죠. 근데 떠드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이런 애들은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렇고 여기 지금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드라이커스가 이쪽 계열 긍정 훈육 쪽에서 이분이 저기 법적 뭐 막말로 오야지라고 할까요? 이분이 원조세요. 드라이커스가.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미스비헤이비어죠. 그분도 미스비헤이비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스트레인지 비헤이비어라고 이렇게 말을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분이 드라이커스가 네 개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센공도. 관심 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게 80, 50%가 넘죠. 저학년의 경우는 80% 이상이 관심 끌기.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센 척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래서 이 낯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관심 끌기예요. 그런데 센 척을 했어. 했는데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관심을 안 줘. 그러면 애가 드디어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마저도 목표를 다루 관심 끌기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애들은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도 뭐, 더 자세할 수만 있지만, 제가 여기 보고, 낯선 행동 예방과 대응법, 요 주소대가 다시 한번 붙여놓을까요? 여기에 여기 가시면,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돌봄 치유교실 카페죠? 여기에 제가 선생님들께서 여기 2010년에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벌써 2010년에 그때부터 여기 지금 119 일부러 제가 페이지를 119라고 했던 것인데 이때 마침 체벌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체벌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 불이 나겠다. 그래서 제가 119라고 붙인 거거든요. 돌봄 치유교실 카페 119인데 여기 가시면 제가 다뭐90% 선생님들이 수업 장면에서 겪는 낯선 행동 쭉 격리를 해놨어요. 수업 중에 지시는 못 알아듣는다. 수업 중에 자는 아이는 어떻게 하다.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간다네.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떤 놈들은
선생님 약 올리려고 수업 중에 휘파람을 불어. 소리를 내. 그래놓고 서로 누가 불었는지 딱 아주 얼굴 쌩까. 이럴 땐 어떡할까? 교사 앞에서 이거 참 이런 게 난감하죠.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교권상 랭킹 1위가 이건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애들이 잠을 자는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애들이 어디 졸아요? 그냥 푹 자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여기가 집인지 PC방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깨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친구가 그런지 알고 그냥, 에이씨, 이랬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한테 대놓고, 야,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말을 애들 앞에서 들어버리니까 민감하죠. 뭐라 그러게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교권사안으로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동 못난 행동할 때첫 번째 기술이 못본척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못난 행동할 때그좀 이따 다시 말씀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나 네, 어때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추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애들 깨울 때 무기로 써보세요. 그럼 제가 자는 애를 귀에다 대고 요걸 요렇게 들어줘. 진짜 재밌는 거, 애들이 눈 뜨기 전에 웃어요. 그러니까, 아, 저거,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 뽀로로를 뭐라고 불러? 자, 여기 뽀로로를 뭐라고 부른다? 남자 선생님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 여자 선생님들 뽀로로를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뽀. 네, 뽀통령. 또는 뽀. 뽀. 또 있어. 뽀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코드 속에 이 뽀로로에 대한 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몸 건드리지 않고 깨우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씁니다. 애야, 수업 끝났다. 자, 이거 보실까요? 예. 혹시 대구에도 큰 나무 그 도매사 문구 도매상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는 창신동에 거리가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이런 쇼핑을 해. 이건 득템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들 끼울 때 그냥 야, 수업 끝났다. 이렇게. 예, 소풍. 아, 소풍. 정말 소풍 많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하루에 다못 읽으세요. 못 읽으시고 그냥 이거를 제가 책받침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첨부 파일 여기 매뉴얼 있으니까 요거 내려 받으셔서 방학 때 이번 2월까지 하나씩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나가세요. 하루에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우울해져요. 겨울은 공부하는 시즌이 아니야. 우리는 겨울방학 때뭘 잘해야 돼? 다음 시즌에 대비해서 체력을 길러야 돼.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체력 단련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내려받으셔서 화이트를 지우시고 저어가면서 2월 말까지 천천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맨 끝에 가시면 저의 훈육 방법의 2편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낯선 행동할 때 이것저것 동시에 대입을 하면 안 된다.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이거는 원서 한 권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차마 원서를 이거 정말 좋은 책이어서 제가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 출판사에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급한데 이거라도 그냥 해서 여기다가 이책한 권을 번역하다시피 해서 놔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낯선 행동할 때 선생님들이 자꾸 낚이지 마셔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낯선 행동의 목적은 바로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슬픔이에요. 근데 그 슬픔에 낚이시면 안 돼. 그래서 첫 단계가 의도적으로 무시해라. 이것도 여기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것만 보시면 아이들의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해왔던 이 삐떴다 방잠땡 이분의 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본제 후배 선생이 있는데 국어과의 왕건한 선생이라고 이걸 방학 때 열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상담 전문가가 돼가지고 요즘 전국구 스타가 돼서 상담하러 다니십니다. 이것은 선생님들도 이거 읽으시면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40분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제행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 민원 관계, 또 교사의 시태크, 그다음에 교직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 각자 각자는 다 강의를 했던 건데 오늘 몰아서 강의를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 자, 20분간 충분히 쉬시고 여기다가 여기 발끈하지 말고 아이들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 아유 좋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 와우 이야 이제 선생님들 소통 지절인데 예? 와. 어이, 좋아요, 선생님. 이 강의하는 사람 신바람 나는데요. 예, 학생들만 생각하는 분이시네요. 그렇진 않고요. 재직 시간에는 재직할 땐 그랬는데 지금은 노는 생각만 해요. 노는 생각. 왜냐, 노는 것에 창의력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창의력이 이게. 쇼핑하러 갔다고 한 거죠. 예. 관계적이라는 말씀, 예, 이거, 정말, 김영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니까, 낙선 행동의 목적은, 예, 이거는, 집사람은 초등교사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당신은 우울환원증이야. 왜 우울해? 당신은 애들 낯선 행동을 전부 우울로 보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이듬해인가 2년 뒤인가?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낯선 행동,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의 낯선 행동을 이렇게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 저 밑바닥에 하나같이 뭐가 또아리를 트고 있다? 하나같이 슬픔이 또 아주 터져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무슨 슬픔하고 수업방해 하는 게 슬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읽어보시면 네 진심 어린 강의라 참, 원격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주니까 기분 짱이 좋은데 와우 네, 좋습니다. 진짜 나는 감동입니다. 이 교시에는 좀더 차분하게 학부모님들하고의 관계를 관점을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네. 자, 40단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2시. 예, 영상도 쉬시고, 예.